광주시가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이번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33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16곳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대상 시설에는 내년까지 내외벽 단열재 교체, 고효율 냉난방장치 설치, LED 조명 설치 등이 이뤄지며 특히 에너지, 생활환경, 미관 등은 신축 건물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7억 원을 투입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두 곳을 리모델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보육 환경에서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마음 편한 광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생활 환경이 개선돼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교직원 등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업은 보육 환경 개선과 더불어 그린뉴딜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